ていただきますね。내년은볼까요이거같은경우는이제그첫번째거는튀김이없는거2200엔짜리는튀김이있는거가격도좋고맛도좋은집이라고소문이났습니다자드디어기대하는우동이나왔습니다소스가소스에다가만들어요면에다가소스가두가지가나와요참깨랑쇼유근데이제그파랑와사비를양쪽에다넣어둔다고지금그러시고튀김은무광좀넣어서사라라2200엔이면진짜괜찮지않나요가성비괜찮은것같아요잘먹겠습니다저는참깨소스가이집너무맛있네요면이정말다르네요두명이남아뷰르두잔이랑그우동세트정식두개먹고지금5840엔나왔습니다뭐가격은긴자에서이정도우동집합리적인것같고요맛도좋았습니다면이저는개인적으로차가운면을그닥좋아하진않은데요이집면은일단그소스가특히참깨소스가맛있었고요사또유스케한번쯤긴자오신다면들러보셔도좋을듯합니다원자야끼집앞에줄을많이섰어요이집이제일줄많이쓴것같은데아무래도좀느려서그런가로테이션이그죠기대됩니다맛있었으면좋겠네요메뉴가일본어밖에없는데뭐적당히시켰습니다이집제일인기있는게그명란이랑뭐찹모찌들어간거그리고하이볼두잔그렇게시켜봤습니다생각보다안에커요자리도많고지금오토시로달걀말이를지금와서해주셨어요수식간에 저게바로이제멘타이코명란이랑이제모찌들어가는거를시켰고요저희는작은사이즈시켰습니다큰거시켰다가다못먹은것같아서먼저모찌를따로붓도록옆으로빼주시네요명란도옆에얹어놓으시고그쵸명란이너무익으면맛있겠죠맛있네요이렇게재미도있고요스몰사이즈랑라지사이즈가있다고해서저희는그냥스몰시켰는데뭐두명오면은당연히라지드시는게맞고요저희는지금하브스에서테이크로배를채운상태라서뭐스몰사이즈에다가간단히먹고가려고합니다맛있어요이제사람들영상들어오고로테이션도빠르고요타마토야후식도좋고조금정신없기는해요사람들이어쨌든근데약간선술집같은분위기니까약간이런분위기인데요지금어떤거먹어요우리자레몬하이볼대짜700ml 근데그350ml 짜리하니까얼음많이들어가지고요한두모금마시면없어요그래서그냥큰거했고요저는레몬하이볼인데여기재밌습니다
레몬을 주셨어요. 이거를 추천드려요. 오, 부산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담백해요. 연골. 연골 같아요. 아, 지금 생긴 게. 그래서 지금 당황했어요. 좀 딱딱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미국에서 연골 파는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오도도 씹히는 게 괜찮은데요, 그냥? 자, 잘 먹고 갑니다. 야끼돌이 이것저것 해서 몇 개 시켰죠, 저희가? 12개쯤 시켰나요? 하여튼 그렇고요. 술 두 잔. 자리세 뭐 오토시 해가지고 4,070엔 나왔습니다. 평평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음식이 담백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담백했어요. 그 분위기 좋고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분들도 이제 저녁에 스트레스 푸시는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고 그죠? 어쨌든 좋네요 분위기가. 재미난 분위기요. 아주 시끄러워요. 일본 와서 이렇게 시끄러운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이치란 라면. 들어가 볼게요. 아, 웨이팅인가요? 토핑, 그죠? 이제 저 세트로 나오는 거고, 요게 이제 기본. 이게 980엔짜리 하나만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토핑을 추가하면 뭐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더 따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기본. 기본만 시켜도 배 안 고플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 뭐 규슈 쪽 라면집 여러 군데 가봤어도 이 집은 또 이 집 나름의 매력이 있죠. 이치란도 아마 규슈 쪽일 거예요, 그죠? 그거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만 시부야 이치란이었습니다. 다른 마땅한 먹을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이푸도 라면집에 줄 섰습니다. 이 라면은 돈코츠 국물, 그리고 미소, 그리고 좀 매운 거, 소고기 갈은 거랑 맵게 한 거가 있네요.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시간은 빨리 들어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마비르를 마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가격이 라면 3개랑 라지 나마비로. 나마비가 1000엔 받아요. 비싸죠. 아무래도 공항이라. 토탈 3480엔 나왔습니다. 라군이 시킨 1번 돈코츠 라면 고수. 제가 시킨 거는 미소 국물이고요. 라군이 시킨 거는 돈코츠 라면. 잘 먹겠습니다. 이 집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나리타 1청사로 출국하시면 라면도 마지막으로 드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트레이를 저기다 리턴하라고 하시고, 물은 무료입니다. 저기 물 보이시죠? 그리고 각종 시치미 같은 거 저기 더 가져가서 뿌리시면 되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